우리 저 박성 씨 목격담이 있는데요. 네. 청담동에 사는 30대 후반의 남자인데요. 네. 중학교 3학년 때였나 친구가 길을 걷고 있는데 당시 그 젊은이들 드링크했던 노란색 스코프 한 대가 저희 옆에 서더니 멀끔한 운전자가 나이트클럽 가는 길을 물어보더군요. 네. 누가 봐도 저희는 학생이었는데 근데 자세히 보니까 개그맨 박수홍 씨였어요. 그런 분이 중3 학생에게 나이트클럽 위치를 물어보더니 어린 마음에 놀랐던 기억이 얼마나 납니다. 얼마나 신세했습니까? 나이트클럽을 모르니까 이렇게 받았으나? 그 친구들한테 물어보, 깍깍 중학생한테 물어본다는 건 내가 모른다는 거예요. 신세했네요, 제가. 박수홍 씨 클럽에서 언제 운명이었어요? 나는 왜 다 클럽이에요? 계속 아니, 너무 지금 편향돼 있잖아요. 사람 이미지를 왜 자꾸만 다 이렇게 박수홍 씨 이런 아니, 모습을 좋아하시는 분이 많아요. 나도 이렇게 훈훈한 얘기도 얼마나 많은데 아니, 미담을. 나는 오늘은... 클럽이 더 좋은데. 이 대본에서 좋은 얘기, 재밌는 얘기라서. 알겠습니다. 클럽에서 언제 운명의 녀석을 만날지 몰라서 평소에도 몸매 가꾸는데 더 신경을 쓴다고. 힙업이라던가 또 바디로션. 바디로션. 아 헬스장 가서 10원 많이 해요? 스쿼트 이런 거 많이 해요? 스쿼트는 그 TV 보면서 늘 하고요. 뒷발차기도 하고요. 뒷발차기. 세트로. 그래서 팬티를 이게 사각 팬티를 입으면 라인이 살아 있다. 아, 사각. 붙는 사각. 예예 예. 아 예, 예, 오케이 예. 오케이. 끝. 축하해. 딱 붙는 사각 있는 거. 네. 그러니까 딱 붙는 사각. 네. 그리고 그게 딱 붙는 사각이 정력이 안 좋다고 하더라고요. 맞아 맞아. 그래서, 맞아, 그래서 맞아. 그걸. 트렁크가 더 좋다고. 왜 왜. 자제. 아니 너. 그러니까 넘칠까 봐. 좀 줄여야 돼서. 예예 예, 예. 그래요. 율무 많이 먹어요 율무. 율무 그게 그래서 많이 먹었는데 율무를. 숙주도 그게 많이 드시고. 정력 강추 못하면서 많이 부산이 먹었는데 그게 또 코사리 많이 먹고. 코사리도 뜯어 먹고 뭐 아, 다 그래. 알아서 조절하세요. 네, 네, 네 알아서 조절하시면 돼요. 아니 내 얘기를 왜 이런 거. 모든 사람들이 얼마 전에도 방송에서 그러던데 나는 이미지가 굉장히 힘이 약할 것 같은 이미지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알아. 힘도 좋고. 알았어요. 내가 아니 그. 근데 왜 언짢아? 아니 그냥 본인이 내가, 이런 얘기 안 한다고 해서 계속 이런 얘기를 하니까 그러니까 그런 거 아닙니까? 아니, 훈훈한 걸로 가는데 내 스태미나에 대해서 내가 잘한 거 못해요? 정말 훈훈한 얘기하세요. 알았어요. 예예. 예. 나이 먹고 저한테 놓치고 싶지 않아요.